언니곰입니다. 네. 네, 요즘 가을 장마에 뭐 태풍도 왔다 가고 그래서 건고추 가격이 조금 변동이 있으려나 싶어서 여러분들께 좀 알려드리기도 하고 하려고 전통시장에 나왔습니다. 과연 가격이 변동이 있을지요 아니면 없을지요 한번 들어가서 알아보겠습니다. 예, 들어가시죠. 꽃지가 새물꽃이요. 진짜 이거 가루 많이 새물? 마르긴 잘 말랐네. 이 비오는 데도 나온 네, 거 보니까 끝내줘요. 끝내줘. 꽃은 이런 놈은 가루가 네. 많아. 씨가 줄어. 그러니까 참 좋아. 이거 지금 오늘 얼마예요? 2만 원씩 받았어. 2만 원씩이요? 요거 가져가세요. 좋잖아요. 꽃초가 이 정도는 돼야 돼. 이게 가루가 많이 나. 그냥 다 풀고 가려고 비우니까. 한번 안에도 한번 들어가 보고요. 네. 얼마 해요? 10만 원인데 10만 원 비우고 했다니까 10만 원 해줄게. 예? 나도 빨리 풀고 들어가야 해요. 지금 얼마 해요? 한 근. 2만 원 비싸 같지? 한 근에. 한 근에. 한 근에 얼마? 2만 원? 2만 원 받았어요? 난 17,000원 씁니다. 아유. 꽃다리 딴. 17,000원. 꽃다리 따고. 17,000원. 16근 받았어. 그런 장난. 이렇게 해서 저희 동네 전통시장에 가서 대충 가격을 알아봤습니다. 예, 뭐 저기 생각보다는 좀 예, 장사하시는 분들이 비도 오고 하고 하니까는 가격을 조금 더 부르신 것 같기도 합니다. 저희 고추를 보여드리면서 고추 가격이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여러분들 고춧가루 가격은 그해 건고추 가격에 가장 큰 영향을 받으며 건고추 가격은 그해 수요와 공급 그리고 날씨 등 복합적인 영향을 받아 그해 가격이 형성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품종별로 지역별로 고추 가격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. 지침마다 이렇게 파시는 분들이 저도 마찬가지지만 고춧가루의 가격이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. 지역적인 그런 것도 있고 또 고춧가루 가격이 변동되는 것은 날씨 영향도 많이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. 예,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고춧가루를 고르실 때 가격도 중요하고 맛도 중요하고 품질도 중요합니다. 그래서 잘 판단하셔서 좋은 고춧가루, 건강하고 맛있는 고춧가루 선택하셔서 드시길 바라겠습니다. 오늘 언니곰 영상 어떠셨나요?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. 감사합니다. (목소리) 왜 이렇게 말을 오늘 더듬냐. 비도 오고 하니까는 그냥 막 정신이 없네 그냥. 아우. 아휴 비가 좀 그만 좀 왔으면 좋겠다. 아우 너무 온다 너무 와. 그냥 가을거지 할 것도 다 심어야 되는데 그냥 비 와갖고는 이게 뭐냐. 큰일이다 큰일이야. 아휴. 아휴.